나 같은 경우는 오트밀 있잖아. 오트밀 같은 거를 그냥 병이나 컵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우유에 부어놔. 아침에 그것만 갖고 나가. 아니면 먹으면 돼. 최화정의 아침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노안이라 가까이 안 보이네요. 최화정의 아침 만들기 굿모닝. 아, 이게 예쁜가요? 이거 우리 김숙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이거 푹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면 최고예요. 숙이가 사준 거. 붙여봅니다. 사과를 먼저 몇 조각만 해서 오트밀을 여기다가 아까 이렇게 해놓은 사과를 넣고 견과류 부순 걸 좀 넣고 이렇게 부어요. 라디오 끝나고 먹어도 좋고 아침에 차에서 먹으면 손은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나 다이어트 한다니까 한 박스 줬는데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안 먹는데 엄청 먹으면 맛있겠네. 맛있어. 사과 썰어 넣으면 맛있어. 그래. 사과랑 계피가루를 넣고. 아, 맛있겠다. 계피가루를 넣어야지 향이 좋아. 아, 그건 몰랐어. 팁을 주자면 소금을 나는 살짝 뿌려. 왜? 나는 약간 그 짭짤한 맛이 좋더라고. 그리고 오트밀이 거의 맛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소금을 살짝 넣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명란젓도 올려 먹어. 명란젓 너무 맛있지. 명란젓 하나 넣어놓으면 약간 음식 같은. 이게 군대일 것 같아.